오늘의 책갈피는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 소망 중에서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혼자 걸을 때, 혼자 운전하는 시간 등이 다 기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역시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기도는 못해도 성경을 읽지 못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할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이 없다는 분도 있습니다. 역시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느낌에 의존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에 의존하여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셨으니 믿어진다면 기도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후 준비는 기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맞이할 미래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의 기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힘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가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 소망 내용 중 오늘의 책갈피였습니다.